절친이기 때문에 얘기를 시키는 게 회사를 위해 좋겠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 더 힘들고 더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숨겨서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일 여지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윤두현 전 YTN 플러스 사장을 새 홍보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임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의 보도 통제를 해서 경질 요구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경질한 것이라면 후임은 언론 통제를 하지 않을 사람을 골랐어야 할 텐데 윤 수석은 한술 더 뜨는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보도국장 시절에는 편파 보도의 대명사 격이었고 과거 정권부터 특정 지역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서 인사 청탁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이 출입 기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청와대로 처출근한 윤신임 수석은 국민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윤신임 수석을 소통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작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청와대 보도 통제 문제로 고발까지 당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물러났지만 사의 배경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습니다.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YTN 자회사 사장과 보도국장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홍상표 전 YTN 상무에 이어 두 번째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 YTN 내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소통의 적임자 진짜 많이 웃었죠. 그걸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사람인데.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취재기자로 선배들한테 본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윤 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으로 있는 내내 크고 작은 보도 공정성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초 신명 씨의 가짜 BBK 편지 관련 단독 보도를 함량 미달이라며 윤두현 당시 보도국장이 막았고 이 기사는 뒤에 다른 언론이 대신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과 내곡동 사저, 안철수 불출마 협박 등 정권에 불리한 주요 기사는 빠지거나 축소됐고 반대로 정권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도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낸 것도 대표적인 왜곡 보도 사례입니다. 대시 때 눈물을 좀 보이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학 강연 또 하고 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또 강연 또 하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어제 검찰 조사도 받고 예,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명 계좌와 관련한 중요 내용도 피해갑니다. 예, 이 차명 계좌 관련해서 검찰도 출석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이제 차명 계좌 그만하시죠. 이제 앞으로 가실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차명 계좌 자꾸 예. 물으시면은 제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사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졌던 이 인터뷰는 당시 보도국장인 윤 수석이 조 전 청장과 식사 자리에서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노조는 윤 수석이 권력만 바라보는 함량 미달 인물이라며 한심한 청와대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 윤 수석은 모르겠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챙기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말을 아마 제일 국민들이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기사를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좀 지연시키거나 누락시킨 경우에 대해서 해명은 주로 내놓는 해명이 나는 잘 몰라서 기사를 못 썼다. 편파 보도가 반복되면서 YTN은 눈에 띄게 경쟁력을 잃어갔고 결국 시청률도 종편에 뒤지고 회사 수익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두현 당시 보도국장은 현 배석규 사장과 함께 YTN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자회사로 할 때는 이제 YTN을 퇴직을 하고, 네. 그리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이고, 네. 그 당시 일에 대해서 회사 입장을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재 입장인데. TK 출신인 윤수석은 10여 년 전 한나라당 당시부터 정치권 인맥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5년간 YTN 사장으로 있었던 표한수 전 사장은 윤두현 홍보수석 기용 소식을 남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표 전 사장은 윤수석이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총재 캠프 인사에게 줄을 대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인사 조치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을 보도국 밖으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사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그냥 하시라고. 2008년 초 이명박 캠프 핵심 관계자와 홍상표 전 보도국장이 윤수석을 YTN 정치부장으로 기용하라고 잇따라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차관과 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앞세운 인사압력은 국가인권위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결정문에도 남아있습니다. 윤두현을 정치부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 그건 어렵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당선자와 그 이상득 의원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박영준. 박영준의 절친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키는 게 회사를 위해서 좋겠다. 표 전 사장이 사퇴한 뒤 윤수석은 원하던 정치부장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 내내 승승장구하며 친정권 편파 방송을 주도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윤수석 임명을 권언유착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등 보도통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다 할 반성이나 해명도 없이 논란이 많은 윤수석을 임명하면서 언론 통제나 간섭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 대한 통제 없다라고 하는 명약관하한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이른바 자기 사람 심기식의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KBS 보도 통제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현직 언론인들이 비서관이나 대변인으로 직행했다가 다시 청와대를 등에 업고 방송사나 관련 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구태도 여전합니다. 때문에 관피아와 비슷한 의미로 엄피아가 아니냐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을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윤수석은 회의 중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윤순입니다. 청와대의 방송통제 의혹이 불거져서 KBS 사장이 해임됐는데 과거 보도통제에 순응하며 기자들을 탄압하던 인물을 홍보수석에 앉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KBS 후임 사장에 권력의 통제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킬 인물이 선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이고 야당 추천 이사는 4명에 불과한 구조 하에서는 권력의 독립적인 사장이 나오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반세! KBS 이사회가 우여곡절 끝에 찬성 7, 반대 4으로 길환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습니다.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 거부 18일, KBS 양대 노조의 총파업 8일 만에 길환영 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제작 거부와 파업에 나섰던 KBS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방송 공정성,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만이 지켜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투쟁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일 것입니다. 1990년 방송 파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KBS 노조와 보직 간부가 함께 싸운 사장 퇴진운동.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또 정권 교체기가 아닌 정권 초기에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공영방송의 사장이 해임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로 시작된 KBS 사태는 정권과 방송의 유착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고 보도국장과 본부장, 사장은 물론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줄줄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KBS는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이면 공공성을 띄워야 되는 건데 전혀 유족이나 희생자들의 아픔을 대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애기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기란영 사장이 사라지자 곧바로 KBS 보도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판을 한 번도 못했다는 KBS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사장 선임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PD들이 제작하는 추정 60분도 여권 실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사학비리 옹호 의혹 관련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방송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시 뉴스의 편집 태도도 달라진 정황이 보입니다. NLL 관련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실 수사,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한 9시 뉴스는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때 대대적인 수사 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정식 기소한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간금 의혹과 관련해 약식 기소된 야당 의원들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수사 결과지만 뉴스 가치에 경중을 가려 보도한 이 같은 편집은 같은 날 SBS, JTBC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정권에 의해 장악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MBC 뉴스만이 NLL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아무런 비판 없이 같은 비중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오늘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짜고 친 듯 비슷했던 공영방송 KBS와 MBC 뉴스가 달라진 겁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이었던 KBS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되살아나는 정상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기란영을 퇴진시키는 싸움보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 더 힘들고 더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상당수 간부들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오랜 기간 인사권을 쥔 사장과 정치권의 줄대기를 시도하며 공영방송을 정권에 헌납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완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정치부에서도 올려봤자 되지 않을 거니까 아예 올리지 않는 거고 그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뺄 필요도 없었고 이런 간부들과 국민 앞에 반성문을 쓴 편기자들 사이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어 기란영 퇴진을 위해 함께 싸웠던 이들의 연대가 계속될지가 관건입니다. KBS 기자협회는 파워프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선 민주적 보도국장 임명과 보도 독립성 확보를 위한 TF팀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부 개혁 문제를 두고 기자사회 내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나 중간 평가제 이런 것들이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을 흔드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난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제도 개선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은 국장이든 뭐 부장이든 팀장이든 이런 간부들도 각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동력을 살려서 이런 제도 개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이사회와 노조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기란영 사장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이사회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사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여당 추천이사가 다수인 KBS 이사회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방식대로 사장 선임을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사장 퇴진에 성공한 양대 노조는 현행 7명인 여당 추천이사 숫자에서 1명을 더해 8명이 찬성해야 새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 다수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노조, 양대 노조를 포함해서 KBS 사원 또는 국장급 간부까지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들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도 KBS 전체 사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는 오히려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 해소보다는 유발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KBS가 만족스러운 여권. 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KBS 사장 선임 문제는 언론의 독립성이란 측면에서 정치권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뉴스타파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야권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곧 있을 7.30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민심 얻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 사항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고 내세웠거든요.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원포인트로 우선은 그 특별다수제, 그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KBS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여와 야, 이사회와 노조, 간부와 평직원의 시각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새 사장 선출 문제는 KBS를 또다시 극한 투쟁과 파행의 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입니다. 더군다나 마땅한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곧 월드컵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이 새 사장 임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세월호 참사 여파로 드러난 KBS의 독립 문제는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애들 다 나올 때까지는 나도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하고 이제 써 있지만 진실이면 첫째 진실이니까 그래야 애들도 편하게 뭐 하늘나라 가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개조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관피하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관피하들의 행태는 대통령 머리 꼭지 위에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스포츠 토토를 위탁 운영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는데요.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그 업체 뒤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의 모피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여가 지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한 참사의 근본 원인은 관피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관피하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 조달청은 공개 입찰을 통해 스포츠 토토 위탁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판매 수익금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이권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물론 광고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개 입찰에도 많은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공개 입찰 경쟁에 뛰어든 업체들의 명단을 모두 확보해 분석하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6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뛰어들었는데 5개의 컨소시엄의 대표 업체는 모두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해당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 그러나 단 한 곳 공교롭게도 조달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 컨소시엄만 불과 15%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컨소시엄의 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장 많은 35%의 지분은 중소기업 중앙의 KBG의 3호투자펀드가 대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앙에는 자신들은 3호펀드에 투자만 한 것일 뿐 이 35%의 지분의 대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담당 부장은 전체 컨소시엄의 대표 업체인 웹캐시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PEF에 투자한 거고 PEF가 들어간 거지 저희가 뭐 그 PEF 뭐야 컨소시엄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웹캐시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결국 이 3호펀드의 대표격인 운용 주체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3호펀드에 있어서 운용 주체가 누구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로 따지면 운용 주체가 대표이사 격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격이죠. 운용 주체니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이 3호펀드의 운용 주체는 여의도에 있는 한 전문 투자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회사의 대표는 2년 전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전 차관보 출신이었습니다. 결국 35% 지분의 3호펀드 뒤에는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10% 지분을 가진 K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3호펀드 역시 확인 결과 동일한 투자회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3호펀드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었지만 추적해보니 결국은 하나의 운용주체가 뒤에 있었고 그 운용주체의 대표는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현 조달청장과 행정고시 24회 동기였습니다. 여기에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KTNG의 지분 10% 역시 기획재정부의 우호 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NG는 담배 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야 꼼짝 못하죠. 기본적으로 담배에 붙는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저희 사업에 관련 법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잘 보여야죠. 결과적으로 이른바 기획재정부 모피아가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와 기획재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KTNG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55%가 됩니다. 이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을 훌쩍 넘깁니다. 더구나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이 컨소시엄이 스포츠 토토의 최종 운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그 회사의 대표로 내정된 인물 역시 지난해 퇴직한 국회 수석 전문위원 출신. 이 사람도 입법고시를 합격해 차관보급인 국회 수석 전문위원까지 역임한 고위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피아인 것입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관피아 논란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정부 기관에 또는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은 하면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그런 논리고 해석이면 그죠?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뭐 하면 관피하다. 뭐 하면 뭐다. 조달청 대변인실 역시 해당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관피아 때문은 아니라면서 협상자 선정에 아무런 법적 절차적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심사 과정이야 저 절차대로 한 거죠. 그러나 정작 스포츠 토토의 발행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달청이 해당 컨소시엄을 스포츠 토토 운영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업체 자금 조달 방안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조달청의 결정에 사실상 딴지를 걸고 나서면서 사업자의 최종 선정이 늦춰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하고 사후 영업가 내용은 일관성이 유지해야 된다고 처음에 제안 요청서에 제안을 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지. 판매 수익금만 1조 원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스포츠 토토. 그 운영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즉 모피아가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나 있었을까요?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선언적으로 말만 하는 대통령의 관피아들은 속으론 조용히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지금 관피아 척결이라서 나온 것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동정업종에 대해서 취업을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취업 금지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를 좀 넓히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PF가 온 경우인 것처럼 거기 리스트에 딱 맞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숨겨서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일 여지가 있고. 대통령 위에 나는 관피아가 횡행할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것인가. 그 기대에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해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노라고 답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내정자는 핵무장론과 전쟁 불사론을 주장해서 보수적 언론인 중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극보수적인 인물입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간첩 조작이 일상이던 안기부 시절에 2차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홍보수석에 YTN에서 편파보도의 대명사로 통했던 윤두현 씨를 임명했고 지방선거 전 바꿀 것처럼 말을 흘리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대로 눌러앉히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간첩을 조작하며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게다가 이런 인물들을 검증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을 김기춘 비서실장이야말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권력 주변을 맴돌며 생명을 연장해온 관피아의 대표 아닙니까? 이번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100% 대한민국을 지향할 것이라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극우 반공주의와 언론 통제라는 아버지 시대의 유산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오히려 적폐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극한적인 이념 전쟁으로 척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